지난 5월 영광 버스터미널에서 교통사고가 잇따르는데도 영광군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 보도해드렸는데요. 영광군이 도로 중앙 분리대를 설치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을 벌이는 등 개선에 나섰습니다. 최선길 기자가 다시 다녀왔습니다. 영광 버스터미널 입구 도로에서 83살 오모 할머니가 시외버스에 치이는 장면입니다. 지난 3월엔 같은 장소에서 길을 건너던 92살 노모 할머니가 버스에 치여 목숨을 잃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교통사고 14건이 발생해 2명이 숨진 영광터미널 인근 도로에 대해 영광군이 개선 작업을 벌였습니다. 사고의 주요 원인인 무단횡단과 불법 유턴, 중앙선 침범 등을 막기 위해 중앙분리대를 설치했습니다. 터미널을 드나들 때 중앙선을 넘던 시외버스들이 좌회전을 할 수 없게 돼 사고 위험이 줄었습니다. 이 사람은 더 안전한데 좀 버스가 좀 일이 바로 나가는데 이제 요리 우회전에서 나가려면 한 바퀴 돌겠지요. 그 안 내실 때는 영판 불편하고 곤란했죠. 한 번을 왔다 갔다 하기도. 도로에 주차할 수 있는 시간을 90분으로 제한했고 이중주차는 즉시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버스가 우회를 하기 때문에 주변에 차량들이 불법 주정차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물려서. 하지만 정작 터미널 진출입로에는 반사경을 설치한 게 전부여서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진출입로 확장과 횡단보도 설치 등 고쳐야 할 점도 남아 있습니다. 영광군은 이번 개선작업 효과를 지켜본 뒤 부족한 안전시설을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KBC 최선길입니다.